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후?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과자 두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노브랜드에서 직접 만든 요 코코넛 쿠키, 코코넛 크런치. 요거는 피넛 크런치 쿠키. 요렇게 있네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와, 피넛이 장난 아닙니다. 보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많이 들어있는지. 그냥 제대로 그냥 다 때려 박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쪽에도 뭐지? 땅콩이 막 그득그득 있습니다. 여기 막 떨어진 땅콩도 막 많이 있고.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땅콩. 그냥 땅콩. 뭣도 없어요. 그냥 땅콩. 땅콩. 그리고 이 땅콩이 짜지가 않아서 좋네요. 원래 피넛 관련된 애들은 좀 땅콩 자체가 겉에 솔티가 좀 묻어 있어가지고 짭짜름해요. 근데 얘는 전혀 짜지 않고 달지도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생 땅콩 우리 껍질 까서 먹는 그런 느낌? 하나도 안 다네요. 과자가 쿠키치고는 굉장히 진짜 크런치합니다. 아주 아주. 수분감이 1도 없는. 저는 약간 그 있잖아요. 이마트에서 보면은 세 가지 맛 쿠키 있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꾸덕꾸덕 하면서 좀 약간 쫀득한 쿠키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정말 크런치, 말 그대로 크런치 크런치하네요. 과자 식감은 그 사브레 과자 알아요? 딱 약간 그런 느낌의 과자예요. 그 약간 프랑스 느낌의 고급진 느낌의 그 사브레 있잖아요. 옛날 엄마들 거기다 꼭 홍차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맛있다. 그리고 쿠키 자체는 달아요. 많이 답니다. 요 겉부분에 거의 머랭 쿠키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설탕으로 거의 만들어진 쿠키예요. 설탕 쿠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걸 했어요. 저거 뭐지? 채팅창을 다시 녹였습니다. 이제 채팅 열심히 쳐주세요. 제발요. 그럼 요거 코코넛 쿠키 한번 먹읍시다. 코코넛. 와우, 향은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코코넛. 저 요즘 코코넛 쿠키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코코넛 맛. 맛있다. 요 코코넛이 주는 그 특이한 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질적일 수도 있는데 요거에 한번 매료되면은 헤어날 수가 없다는. 굿굿. 아주아주 잘 샀어. 너무 달지? 달큰합니다. 달아요, 달아. 그래서 그단 커피보다는 아메리카노나 살짝 쌉싸름한 홍차 이런 데 좋을 것 같아요. 차.
사류라. 둘 중에 뭐가 더 맛있냐 고르라고 하면은 좀 다른 매력이지만 그래도 좀 고소한 맛이 강한 요 땅콩? 예전에 여러분 과자 중에 아몬드 슬라이스가 막 위에 있어가지고, 요즘 과자 좀 비슷하게 나온 것 중에 뭐 있냐면은 아몬드 블라썸인가? 그거 있어요.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아몬드 맛은 아니지만 땅콩이 약간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기 안에 땅콩도 진짜 많아요. 땅콩이 막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막장볼때막 대충 막 들고 와서 과자가 좀 부서졌는데 그래도 뭐 맛있습니다. 일단 땅콩이 짜지가 않아서 좋네요. 와우. 근데 과자는 살짝 좀 달아줘도 괜찮아. 고소미랑 또좀 약간 비슷한 느낌도 나고, 달아서 그런지. 굿잡, 굿잡. 후회님, 안녕하세요. 그 부서진 애들 소환준. 오늘 다들 월요병에 닭병에 다들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힘드실까봐 제가 사람이 월요일날 조금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다 요리해가지고 먹방 시작했는데. 맛있다. 얼음 커피. 모기야? 뭔가 모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순천 비 왔냐고요? 아니요, 어젯밤에. 어젯밤에 조금 왔다가 안 오더라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가성비 치고는 저는 참 좋아요.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노브랜드 제품들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 보면은 그 뭐더라? 개인적으로 조금 몇개 얼마예요? 12개 들어있어요. 쿠키가 12개 들어있는데 천 얼마예요? 1180원인가? 하여튼 싸요. 그러니까 1100 얼마인가 그래요. 요거는 코코넛 맛, 요거는 피넛. 12345님이 별풍선 11개를 선물했습니다. 오, 11개 감사합니다. 이런 귀요미 요새. 그 씹었을 때요 식감이나 그런 애들은 약간 그 사브레 그거랑 비슷한데 맛도 그것처럼 좀 달큰합니다. 대신 피넛이랑 코코넛이 들어있기 때문에 향이 조금 달라요. 버터 향보다는 코코넛이랑 그 고소한 요 땅콩 향이 더 진해요. 그리고 땅콩이 안 답니다. 안 달아. 우리 막 달거나 짜거나 생각하는데 그냥 땅콩이에요. 고소미도 맛있어. 그럼 고소미 맛있지. 고소미 최고. 여기 보면은 다들 요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땅콩이 뭐몇 개만 좀 붙어 있고 막 밑에랑 없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다 엄청 그득그득 붙어 있습니다. 땅콩이. 땅콩 이거? 이것도 천 얼마. 1180원인가? 12345님이 별풍선 11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과자값 주시는 거구나. 제가 한번 요 가격대 한번 봐볼게요. 아, 여기에 있어요. 영수증. 아니네. 1980원. 1980원. 1980원이에요. 1198원이 아니라 1980원. 2000원 정도네요. 2000원. 2000원 정도. 2000원. 2000원, 2000원. 얘는 4000원. 요 새우. 요것도 먹을 거예요. 총 8,000원. 12345님이 별풍선 32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 나이풍을 감사합니다. 갑자기 내 나이풍은 왜 주는 거야? 30이게. 뭐지? 땅콩 붙어 있는 거 맛있네요. 나 계산이 안 돼. 43. 쌤 38 아닌가? 전 85년 소띠입니다. 땅콩 붙어 있는 거. 땅콩, 땅콩.
깡콩깡콩. 아 근데 2,000원 치고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2,000원 가격 대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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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듭니다. 코코넛, 이건 코코넛. 짜잔. 여러분 잘 보이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문신요? 저 오늘 아이라인 안 했는데요? 저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 화장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눈만 좀 그래요. 장국님 조심히 가세요.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눈만 조금 진합니다. 여러분들 글씨가 잘안 보여서 가까이 좀 할게요. 근데 그런 거 정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나 하는 생각? 아, 저 이거 눈썹, 이거 제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어찌 보면은, 좀 그러긴 한데, 좀, 눈썹 좀 진해요. 좀 많이 진합니다. 뭐, 터럭이 좀 많아요. 그래서 화장을 조금만 진하게 하면은 애가 너무 쎄 보이긴 하는 얼굴이에요. 화장 좀 진하게 하면 좀쎄 보이는 얼굴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랑 여기만 그 눈썹 칼로 좀 잘라요. 오, 이거 이렇게 생겼다. 여기 약간 뭐라 그러지? 눌러서 만들어 놓은 과자. 이렇게. 이렇게 뻥튀기 같이 생겼는데 눌러서 만들어 놓은 거. 뻥튀기 느낌이 나. 이렇게 새우 과자. 맛있다. 요 새우 과자는 우리나라 게 아니라 외국 거예요. 외국 거. 카카 새우 칩. 이라 그래가지고 대만 겁니다. 대만 거 카카 새우칩. 여기 안에 양념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양념. 맛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짭짜름해요. 짭짤.
근데 우리가 아는 알새우칩이랑은 조금 식감이 달라요. 얇습니다. 혹시 순천 사시는 분들 중에 그 옛날에 중국 식재료상이 저 중앙동에 있었잖아요. 1104님 안녕하세요. 옮겼습니다. 저기 이마트 맞은편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헛걸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갔다가 헛걸음 했다는. 전 완전히 이사 간줄 알았는데 이마트 앞쪽으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언제 한번 또 중국 당면 사러 가야겠어요. 중국 당면이랑 그거 사러 가야지. 분모자 당면. 분모자 당면 맛있어. 일공사님 잘 지냈습니까? 이거? 엊그저께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바른 매니큐어예요. 매니큐. 이게 매니큐입니다. 매니큐. 저는 젤 네일 할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 도구가. 그막뭐 구워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도자기 굽듯이. 그젤 네일용 그 바르는 벨 매니큐도 없고 없어요. 여름에는 샤워하면서 신님 안녕하세요. 여름에는 좀 시원한 거 많이 바르죠. 귀신손? 귀신이다. 겨울에 이런 색깔 바르면 조금 너무 추워 보이고, 여름에. 제가 이 색깔을 좀 좋아해서 이렇게 같이 해놓으면 좀 시원하죠? 팔찌랑 같이. 제가 요 터키 블루 요 색깔을 참 좋아합니다. 와, 이거 맛있다. 근데 그 엄청나게 들어갔겠어요. 맛있어가지고. 빙빙님은 어떤 색깔 좋아하시나요? 손톱 색깔?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해보세요. 약간 뭐라 그러지? 좀 눈으로라도. Sorry. 여러분 죄송해요. 갑자기 애가 엎어졌어요. 호호. 누가 내 방에 엎었을까? 오호. 어허,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허허, 허허. 전좀 이따 치우도록 하고. 피치 계열, 피치 계열도 좋죠. 와, 과자 가루. 여러분 알죠? 여기 막 과자 가루 난리 난 거. 지금 제 여기는 지금 아비규환의 현장이 따로 없습니다. 와우. 여러분 여기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에요. 아, 현장에 나온 요리쌤 리포터. 지금 그 현장 상황을 좀 중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요리쌤입니다.
지금 제 바지는요, 지금 여기 식당 밑은요, 정말 아비규환의 현장이 따로 없습니다. 세상 천지 여기 지금 과자 가루가 난리가 나 있고요. 이 바닥에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코코넛 가루인지 과자 가루인지 나의 똥가루인지 모르는 이런 모든 가루들이 바닥에 아주 난리가 나 있습니다. 과자는 과자대로 지금 다 부서져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구할 수 있는 애들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되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강의죠. 다행히 우리 집은 나 혼자 산다는 거.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와우! 이거 어떡하죠? 와서 좀 치워주실 분들 좀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손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니세프, 당장 아무도 안 계시나요? 좀 도와주세요. 와우! 와우! 이거 무슨 와우! 발을 디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와우! 난리도 아니야, 지금. 큰일 났어, 이거. 당장 청소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와우. 이 정도면 개미들이야 너무너무 사랑하겠다. 와우. 와우. 오우, 와우. 집을 팔으라고요? 저도 팔고 싶네요. 하지만 내 집이 아니라는 거. 내 집이 아니라 팔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이거 왜 갑자기 떨어졌어? 왜 갑자기 떨어졌지? 맛있다. 그나마 커피가 안 쏟아져서 다행이에요. 커피 쏟아졌으면 진짜 큰일 났어요. 한번 라떼 있잖아요. 믹스 말고 라떼에다가 요거 한번 담가서 먹어볼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요거는 라떼인데 하나 더 넣어야겠어요. 요 모카 골드 심플 라떼 두 개 넣었는데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세 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떼. 요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커피가 너무 달면 요 코코넛이 달기 때문에 달다 그러면 세상 달다가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담가가지고 맛있네. 좋다.
좋아요, 좋아요. 따뜻한 우유에다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우유 따뜻하게 해가지고. 따뜻한 우유에. 아, 그리고 이거 안에 그 코코넛 그 알갱이 있잖아요. 코코넛 과육 그거. 그 알갱이가 조금씩 씹히네요. 그 하얀 그 코코넛 그거. 이번엔 땅콩. 요것도 맛있다. 또 고소한 느낌. 우리 아몬드 후레이크 있죠? 아몬드가 들어간 시리얼. 그 아몬드 후레이크 먹으면은 우유랑 같이 그 땅, 아몬드 먹었을 때그 느낌. 딱그 느낌. 굿굿. 지금 코코넛 쿠키는 4개 남았고, 요 땅콩 쿠키도 4개 남았습니다. 오, 똑같이 4개 남았네. 4개. 그다음에 얘도 4개. 4개, 4개. 이번에 코코넛을 담가가지고. 이거 우유 흡수를 진짜 잘하네요. 이거 우유나 커피 흡수를 잘해요. 촉촉하다, 촉촉해. 그냥 바닥에 버려. 버리려면 쓰레기값 나와요. 근데 바닥에 떨어졌긴 했어. 맛있다. 아, 근데 이거 되게 아껴 먹고 싶네. 여기다 좀 놓고 먹을게요. 불편하니까. 이렇게. 오늘은 아니죠. 회장님 예약하시려고요? 예약?
우리 회장님은 높은 가격에 모실게요. 회장님 바로 보내주시면 내일이라도 갑니다. 300에 한다면. 오늘? 오늘 아니라면서요. 아니, 안 그래도 아까 우리 또 우리 장근님께서 또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조만간 한번 해야 되긴 해요. 파스타 먹방 끝났나? 그럼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대현님 누구세요? 공지를 바꿔야겠어. 공지 개수 올리기. 그러니까 왜 그걸로 가냐고. 그러니까 한번 바꾸자. 우리 회장님께서 저 개수를 좋아하시니까 갑시다 또. 바꿔. 아, 사람들이 너무 높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쏜다고 막 그래가지고. 응. 아무도 안 쏜다고 그래가지고 좀 바꿨는데, 바꿀 거야. 요끼님 안녕하세요. 보고 싶으면 쏘라지. 반가워요. 노브랜드 피넛 쿠키랑 요 코코넛 쿠키예요. 맛있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조금은 달아요. 달긴 달다.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쌤, 그렇게 높으면 회장님 말고는 아무도 안 쏜다고. 막, 그래서, 낮추라고 해갖고, 내가 좀 낮춰놨죠. 그리고 아까 가리비 파스타 먹방 다 했어요. 그럼 내려. 안 돼. 내려도 안 쏘는 사람은 안 쏴. 샤브레가 더 가까워요. 버터링은 좀더 부드러우면서 버터 향이 강한데, 이거는 좀 딱딱해요. 나만 2,000개로 하면 되지. 우리 회장님 보소? 그럼 회장님만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다시 또 내려? 알겠습니다. 약속했다. 우리 회장님은 술방 2,000개, 예약 3,000개. 클라스 보소. 회장님, 내일 예약 가십니까? 내일 만약에 회장님이 그 예약 가시면은 실수 없다, 이제. 알았어. 알았어, 실도 없어. 회장님, 만약에, 오늘 예약 만약에 가시면 내일 제가 야외 방송 합니다. 회장님이 주셨으니까, 주실 거면. 어제 밖에서 한번 술 먹어보자. 어때? 그래야 맨정신에 집에 가지.
남들 집에서 먹어요? 알았어. 집에서 먹겠습니다. 하긴 나 밖에서 개또라이 되면 아무도 나 안 챙겨줄 거 아니야. 로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집에서 먹을게요. 나 내일 예약 가지면은 제가 내일 준비해가지고 내일은 먹방 대신에 바로 안주하는 방송 하겠습니다. 안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예약이 들어오면 그날은 안주 만드는 거. 와, 근데 이거 두 봉지 다 먹기는 좀 힘드네요. 이게 제가 지금 노브랜드 거를 두 개를 텄잖아요. 피넛하고 코코넛. 근데 한 번에 두개다 먹기에는 좀 역부족이에요. 매우 매우 답니다. 근데 아까 술방 그걸 쏘셨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실드풍을 쳐주셔가지고 오늘 안 합니다. 로사님 쏘시게요? 로사님은 300개 모십니다. 로사님 술방 보실 거면 300개. 오늘 우리 요즘 우리 열혈 분들이 아주 그냥 그래 열혈 유지 안 하십니까? 왜냐 안 쏘신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지. 내가 능력만 되면 바로 초록이로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걸 할수 있는 뭐가 없네요. 권한이 없어요. 빨리 우리 팬분들께서 많이 많이 쏘셔가지고 열혈이 되셔가지고 우리 로사님이 초록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니까. 왜? 분홍색 예쁜데? 와우, 커피 끝. 맛있다. 아, 역시 라떼가 최고야. 아니, 그러면, 일단 저는 뭐지? 쿠키는 여기까지만 먹도록 할게요.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요, 피넛 쿠키랑 코코넛 쿠키 두 가지 다 맛있어요. 요건 좀더 고소하고, 요건 좀더 달고, 그리고 코코넛이 주는 그 특이한 그 향도 있고,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